아우디 RS7 플러스 출시, 가격은 1억 7,890만원. 아우디 코리아는 초고성능 5도어 쿠페 아우디 RS7 플러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8일 전했다. 아우디 RS7 플러스는 아우디의 초고성능 라인 RS의 최상위 모델로 최신 V8 가솔린 직분사 트윈터보 차저 엔진이 탑재되어 이전 모델 대비 45마력 상승한 최고 출력 605마력과 최대 토크 71.4kg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슈퍼카 수준인 3.7초에 달하며 최고 속도는 305km/h에 이른다. 연비 역시 동급 최고 수준인 7.5km/l를 달성했다. 동급 유일의 4륜구동 초고성능 스포츠 쿠페인 아우디 RS7 플러스는 8단 딥트로닉 자동 변속기, 풀타임 4륜구동 콰트로,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과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오링크 타입, 더블 위시본, 안티 롤바, 에어 서스펜션 등 첨단 기술들이 적용됐다. 아우디 RS7 플러스의 외관은 당당하면서 부드럽게 흐르는 아우디 A7의 쿠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RS 모델의 상징인 대형 격자무늬 그릴과 블랙 베젤 LED 헤드라이트를 적용했다. 21인치 대형 5스포크 블레이드 디자인 블랙 매트 티타늄 알루미늄 휠 안쪽에 자리 잡은 420mm 초대형 세라믹 브레이크와 시속 130km에서 자동으로 펼쳐지는 리어립 스포일러, RS만의 대구경 머플러 팁과 고광택 리어 디퓨저는 보다 강렬하고 근육질에 힘이 넘치는 RS 모델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다이내믹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링이 반영된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의 카본 파이버 인레이가 적용됐다. 디컷 3스포크 열선 스포츠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및 LED 주간 운행 등 다이내믹 턴 시그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은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에 만족감을 준다. 여기에 전,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및 후방 카메라, 4존 전자동 에어컨, 발코나 가죽 S 스포츠 시트, 전동식 트렁크 개폐 시스템 등이 적용돼 안락함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또한 아우디 RS7 플러스에는 MM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야간 주행 시 열화상 영상을 볼 수 있는 주행 안전장치인 나이트 비전 등 최첨단 시스템 및 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됐으며 트렁크 용량은 기본 535리터의 수납 공간을 제공하며 뒷좌석을 모두 접으면 적재 공간이 최대 1390리터로 확장되어 SUV의 버금가는 실용성을 자랑한다. 세드릭 주흥넬 아우디 코리아 대표는 아우디 RS7 플러스는 이전 모델인 아우디 RS7보다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모델이라며 동급 최고의 가속 성능과 아우디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아우디 RS7 플러스는 초고성능 레이싱카를 기다려온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안겨줄 차라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 RS7 플러스의 판매 가격은 1억 7,890만 원이다.